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네. 뉴스 같은데 네. 먼저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심상치 않네요 지금 네. 가사만 보더라도. 네, 오늘 사건 바로 만나보죠. 오늘 사건은 회사 로비에서 머리채 잡은 사진 일파만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참 네. 노래가 너무 절묘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절묘한 노래에 담긴 사연은 뭐냐면 네네. 어제 17일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기업 불륜 이런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 내용이 어려운? 뭐냐면 네. 남편이 예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입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에 네.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런 글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 사진에는요. 네. 그 오가는 그 직원들 사이에서 그 회사 로비에서 두 여성이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고 한 남성은 이를 말리고 있는 이런 사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네. 당사자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제 가족 관계와 뭐 직무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드라마에서 막 물 뿌리고 막 이런 장면들처럼. 네. 그런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사실 드라마보다 제가 봤을 때 현실이 네. 더 막장이 많다. 드라마는, 저는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 빼고는 다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무미건조해서는 되겠나. 네. 출생의 비밀. 어디서든 빠지지 않는 그 출생의 비밀. 네. 그거 빼고는 현실이 더 현실이 드라마틱하다. 진짜 치열합니다. 네, 정말. 또 변호사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럼요. 받다 보면 또 네. 뭐 이혼 등등 사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제가 늘 있죠. 말씀을 드리지만 60세 넘으셔도 그렇게 불륜 관계에서는 엄청 뜨거우세요. 막 사랑이 샘솟습니다. 아, 그렇게 사람이? 보고 싶고 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영상통화를 막 1시간 넘게씩 하시고. 아, 그래요? 아우, 불륜 관계에서는 정말 그 애정을 우리 그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텐션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이 그 서로 이제 같이 머리채를 잡은 거잖아요. 네. 지금 사진을 네. 보면은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머리채를 잡았으니까 이거는 쌍방 폭행이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쌍방 폭행도 네. 서로 처벌 의사가 있으면은 서로 처벌됩니다. 서로 처벌. 네. 똑같이 그래요? 처벌됩니다. 누가 먼저 잡았다고 해서 먼저 잡은 사람이 뭐 처벌되고 나중에 잡은 사람이 처벌 안 돼. 이건 아니에요. 먼저 잡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잡으면서 뭔가 이거 정당방위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주장할 수는 있죠. 주장할 네. 수는 있는데 정당방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좁게 인정해주고요. 매우 소극적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머리채를 잡히는 걸 유발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샴푸 네네. 냄새가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여성과 아무래도 같이 밤을 지새운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은 샴푸 냄새가 난다라는 이 정황을 가지고 네. 지금 이 사건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유발하게 된 상황이 네. 있으니까 정당방위 이런 거로는 유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정당방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안면을 팍 가격을 해요. 네. 그럴 경우에 나도 그 사람을 팍 밀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안면도 가격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어요. 네. 본능적으로 나간 거. 근데 내가 이렇게 유발해놓고 내 머리를 잡아 너 머리도 잡아 나는 정당방위 나는 무죄 넌 유죄 이겨 안 돼요. 그게 안, 이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 이렇게 같은 샴푸 냄새가 난다는 정황을 가지고 네. 어쨌든 공격을 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건데 네. 법정에 가면 네. 이런 것도 불륜의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여기 샴푸 냄새가 나기 직전에 네. 요 남녀가 이제 회사에서 그 테이크아웃 아침 좀 일찍 가면 회사에서 아침을 주는데 요걸 같이 이제 받으러 가면서 스킨십이 있었대요. 아, 스킨십을 보고 이제 네. 그 아내분이 화가 나셔서 네, 스킨십이 네. 있었는데 그냥 가서 다짜고짜 머리채 팍 잡으니까 샴푸 냄새. 이렇게 좀 더 이야기가 풍성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요런 것들 모든 것들 이렇게 아침에 회사 로비에서 둘이 스킨십을 하는 것이 네. 뭐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사진이 없어도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황진 거라든지 아니면 전날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연락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죠. 글을 올린 사람은 네. 뭐 샴푸 냄새를 확인했다고 요 이렇게 이제 글을 썼지만 네. 사실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이 있었을 테고 외박을 했고 또 아침에 네. 이제 스킨십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스킨십을 목격한 게 크죠. 크죠. 그러니까 네. 샴푸 냄새를 뭐 확인하기 네. 전이라도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군요. 네.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혹은 드라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번 사건처럼 네. 불륜 남녀의 직장이나 뭐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이제 망신을 주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건 손을 썼지만 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경우도 말로 있죠. 하는 경우 내 네. 남편과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말로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아 말로 하는 네. 경우 명예훼손이다. 네. 근데 여기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폭행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 어떤 거죠? 이거는 근데 말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 사람이 직접 말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하면서 폭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사람들이 보면서 바로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내가 왜 여자를 잡고 있지? 그렇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일파만파 된 건데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말로 회사 내에다 옮긴다.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옮기면 형법이 적용되고요. 온라인 뭐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게시 글로 옮기면은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남의 이야기라고 재밌다고 해서 마구 퍼다가 나르면 네. 그것 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진을 네. 올리신 분도 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거네요.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자체가.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참을 수가 없나봐요. 너무 재밌나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네. 이슈가 되는 게 네. 너무 이제 견딜 수 없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네.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에서 40인의 신부님이 네. 고해성사 받은 이야기, 고해성사 받은 이야기를 책으로, 신부님이 내신 건 아니고 기자가 네.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책으로 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의 70%가 바로 성에 관한, 불륜에 관한 아.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 불륜이 이 어마어마하게 만연해 있고 또 이런 얘기가 너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엔 재밌는 거죠. 그렇겠죠. 네. 이야기 거리로는. 지금 이거 네. 막 여기저기 사진이 막 올라가 있고 막 캡처해가지고 네. 올라가 있고 막 이 그리고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더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네. 또 이걸 가지고 이분들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불륜 당사자들은. 네, 네. 그렇죠.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는데 회사 내에서 징계 대상은 돼요. 뭐 품위손상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고려를 해서 회사에서 네. 굳이 너 그렇게 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겠느냐 너가 먼저 이렇게 일을 벌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쉽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이 사진 머리 잡은 사진을 올린 사람과 그걸 이제 퍼다 또 나른 사람들도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가능성 충분히 그럼요. 있다 그리고 네. 일단 지금 그 불륜 남녀의 경우에 이제 직장이나 찾아가가지고 말로 막 이 사람들이 뭐 상간녀다 상간남이다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고 될 수 있고 지금 그 말을 굳이 하지 않고 이런 지금 폭력적인 행위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폭력 그 쌍방 폭행으로만 쌍방.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명예훼손은 이제 적용되지 네. 않는 거고 네. 말을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누구나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군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만약 배우자와 불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네. 내 남편도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여기가 큰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네. 회사 내에 정말 징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징계도 네. 법적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 이 여자만 여자한테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본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만 네, 그럴 묻고 경우에는 싶다. 이제 소송 민사 소송을 통해서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뭐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신적인 충격, 내 아이들 미래 앞으로 이 가정의 파탄 생각하면 정말 택도 없는 돈이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게 뭐 상한선 개념이 아니라 통상 한 2-3천만 원에서 해결이 됩니까? 그 보통 3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보통은 네 청구를 그렇게 하고 네. 법원에서도 이제 그 안쪽으로 인정을 하는데 정말 너무 무자비한 그 뭐. 상간 간통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간통행위만으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네네. 아내에 대해서 뭔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오히려 상간녀가 아내를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뭐 집안일에 소홀한다던가 아니면 막 집에 계속 안 들어온다던가 아내한테 네 그러니까 집에 아예 그 배우자가 아예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불륜이 네.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 집에 거의 안 들어온다던가 3천만 원 정도 그걸 거예요. 다 포함해서 네. 그 위자료 내용 이혼해야죠. 되는 거. 네. 이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그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그래도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재소송도 가능합니까? 그 소송이라는 건요. 네. 내가 어떠한 사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았는데 네. 나중에 또 간통행위를 한다. 또 상간행위를 한다. 그럼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직 내가 이혼을 안 했다면. 이혼을 안 한 상태야지만 네. 소송할 수가 있고요. 이미 이 남자랑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헤어졌어. 네. 이혼을 했어, 나도. 그럼 더 이상 위자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혼을 네. 했으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를 해서 여자친구의 그 지인들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참 이것도 이 경우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결혼을 앞둔 남자였어요. 예비신랑 예비신부였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남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회사 내 직장에 네. 있는 남자와 자신 몰래 이렇게 심상치 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네.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이 네. 경우에도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아마 법원 내에서도 감경이 될 거예요. 남자친구가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네. 아. 충분히 고통스러움에 정말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그런 것보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뭐 좀 감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명예훼손을 갈 수 있지만 일단 고소를 할까 싶어요. 일단은 여자가 그거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또 그만큼 계속 이 일에 시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그 고소라는 것도 쉽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